자, 오늘도 이번에는 미양을 또 가게 됐는데 뭐 이것저것 또 챙기고 오디오 같은 거 들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 보일러 체크하려고 열화상 카메라 가져가고 뭐 라벨 프린터도 가져가서 이것저것 하고 지금 스타렉스 이걸 끌고 가는 이유는 GSE 고물 같은 거 쓰레기나 뭐 이거 기타 등등 이것저것 다 가져가고 정리를 하려고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. 스타렉스 이게 지금 30만 거의 40만 킬로가 돼가는데 과연 버텨줄까 모르겠네요. 그래서 지금 출발했습니다. 오늘 또 눈 왔어요. 눈 오늘이 11월 며칠이야. 네, 뭐 아무튼 눈 오고 첫눈 오고 이제 출발합니다. 대구 여기 삼손빵집이 유명하대요. 그래서 한번 여러 개 세트 하나 하고 옥수수빵 세트 하고 뭐 본점에 있는 뭐 크림치즈빵인가 이렇게 한번 사봤어요. 그래서 여기저기 주위 한번 나눠주고 뭐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. 아직 안 먹어봤지만 그래서 대구 잠깐 들렸다가 이제 친구 들렸다가 대구 잠깐 들렸다가 이제 다시 밀양으로 고고. 오늘 밀양에 온 목적은 요거 쓰레기 치우러. 그래서 일부러 오벤 끌고 화물차 끌고 왔어. 그래서 이거를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. 우와 혹시. 그래서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겨울이라 이제 벌레도 없으니까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 좀 하고 해보겠습니다. 비포 사진. 다음에 한번 치워보죠. 뭐 좀비 영화 같은데 보면은 뭐 이제 사람 멸망한 후에 뭐 이렇게 뜨는 거 이런 거 하나씩 정리해줘야 되고 나무는 또 폐기물이 나와서 이거 함부로 야산에 버리면 안 돼요. 그래서 이것도 이거 하려고 차를 정비하고 끌고 왔죠.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를 이제 해볼게요. 쭉 이 정도 했고 폐기물은 이 정도. 와 엄청 많네요. 이거 일단 여기까지 하고 흙, 저쪽은 흙이라 흙도 전 나중에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아이 힘드네. 이게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드네.
아마 쓸데없는 앞마당 있어가지고. 일단 해야 될 작업은 다 하고 아이 뒷쪽 이거 씨 걸려가지고 걸러네. 아 여기 안에 엄청 큰 지렁이 있어. 세상에 제일 큰 지렁이. 그래서 일단 냅뒀어요. 어차피 겨울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겨울은 버틸 수 있을까나. 정리가 갈 길이 멀네요. 또 거의 한 달 만에 왔으니 이제 뭐 윈도우하고 공유기 업데이트 시키고 CCTV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뭐 이것저것 중간 점검 한번 해주고 컴퓨터든 기계든 제가 가끔 껐다 켰다 해주면 좋아요. 별 이상 없이 됐고 아 밑에 보일러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아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건 다음에 하기로. 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날씨가 그만 어두워져가지고 원래 보일러까지 점검하려 했는데 아무튼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여기 정리하고 친구 영천 가요. 친구 만난 거 그리고 드론 날린 거 그니까 다네요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이든 뭐 언제든 또 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기까지 문 잠갔나 보고 물 잠갔고 난방도 다 끄고 보일러 껐습니다. 여기까지.